안녕하십니까, MD패스의 김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엑스트라커리큘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MCAT 성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엑스트라커리큘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엑스트라커리큘러들을 제가 너무 이제 지켜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서제션해서 이번 여름이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한번 말 이쪽의 부분을 보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느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의 엠카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자주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는 리서치에 꽂히면은 겁나 리서치를 해댑니다. 그냥 뭐 어디서 리서치, 무슨 리서치만 페이퍼가 세게 어쩌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솔직히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리서치가 두개 있는 친구와 리서치가 세개 있는 친구가 제 눈에는 그렇게 달라 보일까요? 얘는 세개 했으니까 두개한 거랑은 정말 급이 다른 익스트라 커리큘러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생각하면 올 어라운드 로버스틱하고 홀리스틱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홀리스틱하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 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티스틱 인데버가 있다. 내가 이제 아티스트적으로 뭔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아트에 관련된 것들 가끔씩 메시지 이런 걸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아트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심미안적으로 필요한 어떤 에스테틱한 그런 센스가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거를 가더라도 뭔가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을 고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만들었던 게 익스피션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익스피션 같은 데에서 내가 뭐 발런티어를 했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발런티어, 네, 아시죠? 네, 이거 할 때는 메디컬 클리니컬도 있지만 이제 넌 메디컬 클리니컬도 이제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네, 만약에 둘중 하나 고르자면 저는 메디컬 쪽을 좀더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쪽이 좀더 중요합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리서치랑 클리닉 중에 하나 골라라 하면 항상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선호하는 편이지요. 난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대표로 어딘가를 참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를 전체를 대표해서 하버드에서 컨퍼런스를 한세 번, 세 차례 그 대표로 뽑힌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그걸 갔다 오라고 학비를 줬었죠. 그래서 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딘을 만나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컨퍼런스 갔다 온 다음에 딘한테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이제 뭔가 대단하다 싶은 저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간 비밀적인 그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하는 제안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뭐 그랬었다. 뭐이 정도쯤 생각할게요. 엑스트라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경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무슨 뭐 내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업도 프리메드 소사이어티 뭐 이런 거 시간은 더럽게 잡아먹는데 생각보다 별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개나 소나 솔직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디렉터다 뭐 이런 거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거 해봤자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꼭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비즈 같은 거 생각보다 되게 특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비즈 같은 게 어떤 이제 이렇게 교수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이한 하비를 좀 갖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이한 하비를 가지고 있을 때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인터뷰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비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차라리 낫습니다. One honors or awards or recognition을 따는 것이 100시간 뭔가를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뭔가 honors나 이런 것들 할 때, 그 기관에서 발런티어나 이런 걸할때 걔네가 그런 레코니션 같은 어워드를 주는 기관인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틀리트, 예, 이것도 왜냐하면 이 애틀리트 별표 쳐놓고 제가 별표 3개 칠게요. 요거 3개랑 별표, 이거 2개 같이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진짜 중요하냐면
이 의사나 이렇게 뭐 서전이나도 서전이 됐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자기가 체력적으로 튼튼하다는 걸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운동도 잘하고 막몸 건강하고 튼튼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밀리터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생각해도 그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떤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내세우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인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인터뷰를 왔었을 때그 친구들이 되게 건강한 그런 자세와 그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느낌이 뭔가 막좀 밝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을 때그 친구들은 거의 항상 뽑히는 것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뷰나 이런 걸때 그냥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저희 그 막상 붙으신 분들이라던가 우리 학원에 계시는 이제 뭐 의대를 다녔던 선생님들 보면은 다들 막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난 정도 다 대놓고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저는 이제 여기다 너무 별표를 치고 싶은데 여기에다 별표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페이드 임플로이먼트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무슨 간호사로 일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뭐 사실상 우리 학생들하고는 많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페이드 임플로이먼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션 쉐도잉, 이거가 이제 덴탈하고 차이가 나는 점인데, 그러니까 덴탈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쉐도잉이 반드시 필수다 보니까 이제 꼭꼭꼭꼭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쉐도잉이 필수가 아니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가 그냥,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의대를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한다. 근데 이 어떤 학교를 목표라는데 아니면 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어떤 피지션을 섀도잉 했는데 이 피지션이 어느 의대를 나왔다. 그럼 얘가 의대에 나왔으면 그 의대는 반드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대 반드시 지원해서 이분한테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 의대를 지원하는 건 정말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수님들은 누구다 그럼 다 알아보고 어걔잘 지내니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진짜 필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스 뭐예뭐 퍼블리케이션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면은 이게 별로 좀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퍼블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SI가 막 진짜 되게 높은 무슨 뭐 네이처라던가 이런 데 실렸다던가 또 모르겠지만 뭔가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잡지에 실렸다고 해가지고 뽑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뭐 그거는 사실 돈만 내면 되는데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들 싹다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청하고 티어리티, 뭐 TA 같은 거요. 이제 마스터즈나도 이렇게 뭐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요런 거 됐었을 때 뭔가 여기서 어워드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워드를 받았다 치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내가 한다, 뭐 티칭도 괜찮은 편인데 약간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가 뭔가를 어필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에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내가 다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 진짜 100배는 보기 좋으니까 이제 뭔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셨을 때 어떤 형태를 준비하실까를 좀 고민하시고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채워나갈지를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디패스의 김태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